베시파르막. 네, 맞아요. 네. 고기 아니, 그게 무슨 고기인지는 알고 드신 거죠? 아니요. 고기? 말고. 심프리비에타 경아 야나카니의 집스리 치우스 에벌글로우 에벌글로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이 미 에벌글로우. 단단단단단단단단다라라. 언제 오셨어요 카자흐스탄에? 이틀 전에 도착했어요. 이틀 전에 낮에? 낮에? 그래도 한국이랑 시차가 별로 안 나가지고 맞아. 그나마 좀 괜찮으실 것 같아요. 네. 피곤하진 않으셨어요? 너무 좋아요 컨디션이. 네. 피곤하죠. 피부가 완전 다들 뽀송뽀송하게 해가지고. 잘 잤어요. 아 제가 여러분들을 원래 한국에서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저도 이렇게 카자흐스탄에서 오고 또 에버글로우 여러분들이 이제 딱 이 날짜에 맞게 와주셔서 이렇게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맞아 여기서 진짜 너무 신기하다. 그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인연. 독자분들한테 받은 질문들을 좀 몇 개 준비했어요. 준비 됐을까요? 아, 준비. 네. 갈게요. 카자흐스탄에 처음 방문하신 거죠? 네. 네. 딱 처음 들었던 느낌은 어떠세요? 일단 이제 저희가 딱 도착을 했을 때 그 비행기에서 내리기 전에 이제 창문으로 밑에 딱 내려다봤는데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풀이 이렇게 초록색이 되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여기가 이제 우리가 착륙하는 데가 맞나? 이제 하고 봤는데 맞더라고요. 진짜 도시 한가운데 이렇게 많은 산들이 있고 풀들이 있어서 익숙지 않은 약간 풍경?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와, 약간 우리나라 인천공항이랑 너무 다르잖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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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두 번째 카자흐스탄 음식을 먹어보셨는지 궁금해서. 저희가 어제 카자흐스탄 식당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었어요. 그래서 그 베시 파르막. 네, 맞아요. 네. 베시 파르막을 먹었는데 그게 저는 제일 맛있었거든요. 그래서 고소한 느낌이 저는 좋았어요. 카자흐스탄 사람 아니에요? 근데 다들 그렇게 느꼈을걸요? 맛있었어요. 네. 맛있었어요. 아니 그게 무슨 고기인지는 알고 드신 거죠? 아니요. 고기? 말고. 그 안에 고기가 고기 들어가는 게 말. 말이에요? 말고기가. 아니 모르셨어요? 네. 맛있어. 저 소고기인 줄 알았는데. 진짜 비싼 고기 드신 거예요. 말을 또 먹었네. 여기 와서 말을 먹게 되네. 저도 처음에 먹었을 때 이게 좀 충격이었거든요. 너무 생각보다 맛있어가지고 몇몇 한국 분들이 오셨을 때 이제 말 냄새가 좀 나서 못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생긴 고기도 먹었어요. 말 네, 동그랗게 네, 생긴 거 동그랗게 카지. 이거랑 파스타도 밑에 있잖아. 맞아요. 파스타 그 납작한 거. 맞아요. 빵 엄청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접시가 나왔거든요. 아 그리고 그 소금 같은데 치즈? 그거 어땠어요? 제가 좀 찍어서 먹어봤는데 뭔가 이게 소금도 치즈도 아닌 것이 조금 어렵더라고요 맛이. 신기했어요. 네, 신기한 맛이었어요.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잘 못 먹었는데 이게 약간 한 다섯 번 여섯 번 먹어 보니까 그래도 좀 괜찮더라고요. 나 어디 갔어? 여기 오세요. 저도 근데 그거 못 먹었다가 그 맥주랑 먹으니까 좀 괜찮더라고요. 네. 다음 질문 갈게요. 여러분이 카자흐스탄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떤 점이 좀 좋았고 또 어떤 점이 우리나라랑 다르다? 이렇게 느꼈는지. 다른 건 사실 잘 못 느꼈고 저는 이제 만났는데 되게 미소를 이렇게 띄우시고 일단 저희한테 너무 잘 대해주셔가지고 호텔에서 안내해주시는 분께서 나 내일 너네 콘서트 가! 우와! 라고도 하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기억으로 대박이다 진짜. 와 손님 대접을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도 막 처음에 왔을 때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근데 딱 오자마자 너무 친절하고 다 도와주셔서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착한 것 같아요. 맞아요. 또 한국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맞아요. 인사도 막 다 해주시고
뭐, 뭐라고요?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지나가면 해주시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 콘서트가 있잖아요. 카자흐스탄에서 있는 동안 일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저희 일단 콘서트를 끝나고 또 카자흐스탄 전통 음식을 먹고 그리고 관광을 하고 그리고 수영, 저희 호텔에 또 수영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영장에 가서 수영도 할 계획이에요. 아, 좋겠다. 그래도 할 거 다 하고 가네요. 네. 공연을 하러 다니실 때 가장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이 뭐예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다른 나라를 많이 가다 보니까 그 나라의 현지 문화나 나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가는 것 같아요. 아, 네, 네. 대화를 좀 하고 싶어서 그래도 흔히 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니니까 카자흐스탄 돌아다니면서 또 이렇게 관찰을 많이 하는 중이에요. 사람들한테 나중에 이야기해 주려고? 네, 이런 거 막 봤다 뭐 했다. 저도 한국에서 카자흐스탄으로 온 지 거의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제 독자분들이 외부 블로그 간대, 외부 블로그 나 카자흐스탄에서 공연을 하게 됐어. 이렇게 결정이 났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아, 제가 알고 있었어요. 네, 카자흐스탄에 케이팝 팬분들이 많다고.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네, 왜냐면 TV로 봤어요. 아, 에버글로우도 빨리 해외를 이제 갈 수 있으면 카자흐스탄도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서 또 단독 콘서트를 하게 돼가지고 여기서 그게 너무 좋은 기회니까 잘해야겠다. 영광이고 너무 행복하다 이런 생각이. 와, 되게 긴장되겠어요. 네, 연습을 열심히 해왔어요. 마지막 질문이에요. 내일 공연이잖아요. 네. 팬분들한테 전해주고 싶은 말. 일단은 저희가 열심히 준비한 만큼 저희의 그 열정과 저희의 에너지를 카자흐스탄 팬분들한테 다 보여드리고 싶고 그리고 우리 팬분들 얼른 만나서 같이 재밌는 추억 만들고 싶어요. 떨지 말고 잘하시고 그리고 안전하게 한국으로 가시길 바랄게요. 네. 너무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카자흐스탄, this is the CMs. 둘, 셋! 카자흐스탄, this is the CMs.